가야 되지만 기다려줄 수 있겠니 하면서 네, 프로포즈를 했고 그러고선 그 다음 해 5월에 신동엽 씨와 똑같은 날짜에 결혼을 했죠. 네,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병 때 맞아요. 결혼을 했는데 군대 있을 때?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게 저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한 가장 큰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좀 빨리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결혼을 했고 또 아이도 제가 제대 후에 나신 거예요? 아니요, 아이도 제가 군대 있을 때 낳았어요. 어머, 전쟁 통에 아이 낳는 것도 아니고 군대에서 아니 원래 또 건강해서 외박 때 외박 때 휴가도 아니고 근데 정말 진짜 1박 2일 그냥 순간. 금방 생겼어요. 와 외박 베이비 외박 베이비 근데 정말 저는 너무 미안해요. 왜냐하면 가장 힘든 순간 그러니까 결혼이나 뭐 여러 가지 또 입덕도 굉장히 심해가지고 네. 제가 옆에 있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뭐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아무튼 가장 필요할 때 제가 옆에 없어줬기 때문에 지금 또 화면을 보고 있을 테니까 끊었어요. 영상 굉장히 풍요이네요. 네. 여보, 우리 딸 로운이 이로운입니다. 제 이로운. 딸 이름이 이롭다 할 때 이로운. 아 너무 이쁘다. 네, 이로운 잘 키워주고 또 잘 낳아주고 아무튼 너무 고맙고 그리고 나중에 내 딸이 커서 아빠가 이루마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아빠가 될 수 있도록 더 좋은 음악 쓸게. 사랑해. 네. 자, 그래요. 자, 지금 다음 팀장은 누굽니까? 자, 갑니다. 이루마. 별 이루마. 이루마 별. 몰라, 이루마 별. 급진소라고 적어주셨어요? 예, 뭐, 일단은 저의 이제 인맥에 대해서. 네. 친한 사람 많잖아요. 네, 그래서 네. 뭐, 제일 친한 뭐 슈퍼주니어 형들, 지금 뭐, 근석이 형, 뭐, 쌈디 형, 뭐, 시즌블루 친구들. 근데 윤시윤 씨,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 중에서 좀 거짓된 인맥이 좀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양심 고백이네. 네, 오늘 양심을 좀 하려고 왔어요. 아, 친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게 사실 그 M본부에서 했던 옛날 스친소라는 프로그램. 아,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스타일심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가게 되면 항상 친구를 데리고 나갈 같이 때 나가잖아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완전히 끼가 많거나 아니면 정말 잘생겼고 그렇죠. 그렇게 데리고 가는데 이제 세 번째가 되니까 이제 저도 없는 거예요 이제 네. 주변에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저희 작곡가 형의 아는 사람의 친한 동생 많이 갔다 네. 그냥 남이라고 보면 돼요 네. 남이라고 그냥 모르는 사람 그분이 윤시훈 씨예요 아 시훈 씨 네 그 진짜 윤시훈 씨랑 제가 나갔었어요. 아 진짜 그래요? 그래서 굉장한 이슈가 됐었어요. 그 전에 몇 번 보고 더 친해지고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촬영날 아침에 처음 봤어요. 와. 그래가지고 급하게 또 친구를 네 그래갖고 제가 이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좋아하는 게 뭐예요? 무슨 색 좋아해요? 무슨 옷 자주 입고 뭐 학교 생활 얘기 좀 하나 해주시고 지금 여자친구 있어요? 이런 거 막 물어봤어요. MC분께서 이제 아 그럼 서로 뭐 어디 갔던데 뭐 추억에 남는 장소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 그렇게 어색한 사이로 마지막을 엔딩도 선택을 못 받고 아이고 지지부지하게 선택을 못 받으면 둘이서 밥 먹어야 되는 거 아시죠? 맞아요. 그래서 불어 터진 거 우동 먹고 아이고, 네. 그렇게 해서 촬영을 종료를 하고 저는 그때부터 이제 다시 모르는 관계로 윤시윤 씨를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만난 적이 네. 없어요. 아 지금까지도요? 연락도 안 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됐죠. 네. 그러다가 갑자기 빵을 만드시면서 대박이 나더라고요. 김탁도 네. 네. 아, 제빵을 하셨죠? 네 빵을 만드시면서 빵 걘 누구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시더라고요. 야 나도 놀랬다. 네. 오 나 몰랐네. 아, 근데 그분도 어디 나가서 인터뷰 첫 질문이 아 홍기 씨랑 스친소 나가셨는데 홍기 씨랑 연락 자주 하세요 이런 그렇죠. 질문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도 밖에서 이제 그분 잘 되고 나서 홍기 씨 친구 윤시윤 씨가 잘 되는데 어떠시냐고 축하 많이 해줬냐.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 내가 좀 연락해. 그게 하셨는데 윤시윤 씨도 그렇게 해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 아 그래서 하는데 저는 막 이렇게 닭살 돋고 막 오글거리고.
그러다가 제가 어느 한 시상식에서